반갑습니다. 척추 두 번째 시간 등뼈에 대해 함께 공부할 황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뼈 형태와 고락적으로 목뼈와의 차이를 알아보고 목뼈 강의에서처럼 면에 따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뼈는 보시는 것과 같이 1번부터 12번까지 총 1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뼈는 크게 전형적인 등뼈와 비전형적인 등뼈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등뼈와 갈비뼈가 관절하는데 등뼈마다 차이가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비전형적인 등뼈에는 첫 번째 등뼈와 열 번째에서 12번째 등뼈가 포함되고 전형적인 등뼈에는 두 번째 등뼈에서 아홉 번째 등뼈가 포함됩니다. 먼저 전형적인 등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등뼈와 일곱 번째 목뼈의 그림입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는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두 개의 차이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관절면의 각도입니다. 목뼈는 앞 강의에서 배웠듯이 45도 정도의 기울기를 보이고 등뼈의 경우에는 15도 정도의 기울기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척추관의 크기입니다. 고리뿔이라는 구조물이 등뼈의 경우 목뼈보다 척추뼈 몸통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척추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전형적인 등뼈에는 갈비뼈 머리와 관절하는 반관절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반관절면이란 반쪽짜리 관절면을 뜻합니다. 이렇게 위아래 등뼈에 반관절면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갈비뼈 머리를 관절합니다. 다음 비전형적인 등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뼈의 경우에는 첫째 갈비뼈 머리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갈비 관절면과 그 아래 두 번째 갈비뼈 머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반관절면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등뼈는 두 개의 등뼈 사이에 하나의 갈비뼈가 관절하지만 비전형적인 등뼈는 하나의 갈비뼈 머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갈비 관절면이 존재합니다. 열 번째 등뼈에서 이제 12번째 등뼈도 마찬가지로 갈비뼈 머리와 관절하기 위한 하나의 완전한 갈비 관절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등뼈와 비전형적인 등뼈를 구분하는 기준은 갈비뼈 머리를 관절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관절면인가, 반쪽짜리 관절면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상면에서는 굽힘과 펴임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굽힘 시에는 위 분절의 아래 관절면이 앞 위로 미끄러집니다. 펴임 시에는 위 분절의 아래 관절면이 뒤 아래로 미끄러지게 되는데, 정리하면 영상에서처럼 위 분절의 아래 관절면이 앞 위로 미끄러지면 굽힘, 뒤 아래로 미끄러지면 펴임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평면에서는 축돌림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축돌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추뼈 몸통과 가시돌기의 움직임이 반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움직임의 방향은 척추뼈 몸통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척추뼈 몸통이 우측으로 축돌림이 일어나면 반대쪽에 있는 가시돌기는 좌측으로 축돌림이 일어납니다. 관절면의 움직임을 보면 위 분절 아래 관절면이 축돌림을 하는 방향에 반대로 미끄러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등뼈의 돌기 관절면들은 이마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돌림이 자유롭지만 등뼈의 아래 영역으로 내려갈수록 이마면으로 향했던 관절면들이 시상면으로 점점 향해서 자유로움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면에서는 가쪽 굽힘의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가쪽 굽힘 또한 등뼈 관절면 이 이마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지만 갈비뼈가 부착하는 것 때문에
움직임의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축 굽힘 시 오른쪽 위분절의 아래 관절면은 아래 방향으로, 왼쪽 위분절 아래 관절면은 위쪽 방향으로 미끄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등뼈 영역은 허리나 목 영역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